아하, 1987년 한 방송사에서 열린 개그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받았던 개그맨 이현주 씨. 황기순의 파트너이자 척세 부인이라는 캐릭터로 각종 CF를 섭렵하며 큰 인기를 누렸었죠. 그런데 활동 중 돌연 자취를 감춘 그녀. 수소문 끝에 그녀가 강원도 양양에서 지낸다는 소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저희 그 MBN 현장을 보고 특종 대상에서 나왔는데요. 네네. 개그맨 이현주 씨 혹시 기억하세요? 네, 알죠. 양양에 뜨고 계시다는데 혹시 들으신 거 있으세요?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얘기 누가 봤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공단지 그쪽에서 어떤 엄마 그러는데 그런 얘기 좀 들은 것 같아요. 사라진 그녀가 농공단지에 있다뇨? 무슨 일일까? 궁금증을 안고 그녀를 만나러 가는 길. 과연 이곳에 그녀가 있을까? 네, 안녕하세요. 와, 네,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에 일하시는 분 중에 네. 이현주 씨라고 계세요? 아, 있죠. 아, 그러세요? 그분 찾아왔습니까? 드디어 찾은 걸까? 과연 오랜만에 보는 그녀의 모습은? 네? 어떻게 오셨어요? 어떤 분을 전화하는데요? 이현주 씨 맞으시죠? 아, 예. 아니, 근데 여기까지 어떻게 저를 찾아오셨어요? 아니, 근데 얼굴도 살짝 보여주시면 안 돼요? 예, 아유, 취해가지고. 많이 변하긴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예전의 얼굴, 개그맨 이현주 씨가 확실하군요. 1987년 데뷔와 동시에 각종 상을 휩쓸며 청춘 행진곡, 일요일 밤의 대행진 등 인기 예능 프로그램을 종횡무진하며 맹활약했었는데요. 옛날에 뭐 짱구 엄마, 참깨부인 이런 거 하면서 괜찮은 여자야 뭐 이런 거 막 유행시키고 그랬는데, 아 근데 좀 창피하게 그래. 지금은 방송이 아니고 그냥 저 지금 진짜 일하러 온 거거든요. 특유의 빠른 말투로 촉새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독보적인 캐릭터를 과시했던 그녀. 소위 잘나가는 개그맨이었던 그녀가 무슨 일로 콩나물 공장에서 일하게 된 걸까요? 그녀가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기막힌 사연 지금 만나봅니다. 과거 최고의 개그맨들과 함께 무대에 섰던 촉새 이현주. 대중에게서 사라진 지난 시간 동안 어떻게 지냈던 걸까요? 콩나물을 세척하는 일부터 작업을 시작한다는 그녀. 이젠 사람들을 웃기는 일보다 몸으로 하는 일이 익숙하답니다. 팔은 좀 약간 앞에 구두가 250kg 정도 되는 걸 이제 다 씻어야 되거든요. 식품 공장인 만큼 청결은 필수. 예전에 비해서 많이 자동화됐지만 불량은 없는지 꼼꼼한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일. 하루 반나절 쉬지 않고 꼬박 일해야 물량을 맞출 수 있다는데요. 그는 언제부터 일을 시작한 걸까요? 예, 여기 저 사장님이 알고 지낸 지 한 10년 정도 되셨는데요. 가끔 제가 이제 좀 일이 없을 때, 좀 경제적으로 조금 도움이 필요할 때 부탁하면은 그때마다 이제 저를 짧은 기간이지만 고용해 주셔서 알바로 조금 이제 우리 집 경제에 좀 보태고 있습니다. 예. 생계 유지를 위해 지인에게 부탁해서 얻은 일자리. 몸으로 하는 고된 일이긴 하지만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답니다. 평소 각별한 사이로 지낸다는 공장 사장님. 처음엔 연예인이라 편견이 있었지만 지금은 야무진 일솜씨에 반했다는데요. 처음에는 연예인은 또 가지 했는데 어찌 감히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소탈하더라고요. 그저 뭐 와서 보면은 아무것도 거리낌도 없고 저희들은 처음에 좀 궁금해서 야 이런 일을 과연 같이 하면서 좀 그랬는데 해보니까 괜찮아요. 유명 개그맨이었기에 화려한 삶을 살 거라 믿었던 이현주. 하지만 그녀는 방송을 뒤로 한 채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고생하셨어. 아이고 만났어. 근무를 마치고 드디어 퇴근 시간. 지쳤을 법도 한데 여전히 목소리엔 힘이 넘칩니다. 내일을 위해서 뒷정리까지 꼼꼼하게 마치고 계세요. 계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된 일을 마치고 이제야 한숨 돌리는데요. 촉망받는 개그맨으로 데뷔와 동시에 대단한 부와 명예를 누렸던 이현주.
하지만 전성기에 돌연 자취를 감췄는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고된 공장 일을 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 어려울 때 좀 부탁을 드리면 꼭 예, 짧은 기간이지만 고용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예. 다른 일은 뭐 사실 일구하기도 쉽진 않나 보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요즘은 좀 전체적으로 다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지인분이 아무래도 예, 그 부탁하기도 수월하고. 생활이 어려울 때마다 교회를 통해 알게 된 지인의 도움으로 살아왔다는 이현주 씨. 차로 10여 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한 횟집. 여긴 또 무슨 일로 온 걸까요? 저녁 약속이라도 있는 걸까요? 빨리 한 분씩. 빨리 들어가세요. 빨리. 그런데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앞치마부터 동여맵니다. 아유, 예, 안녕하세요. 예, 또 오셨네. 예, 물이 좋습니다. 광어 소자. 광어 소자? 광어 소자? 몇 대 소자를 드셔? 대자를 드시지. 대자 같은 소자. 아, 대자 같은 소자로? 아, 소자 같은 대자가 아니라요? 아, 그건 뭐 아니구나. 여기 장사 막았어요. 알겠어요. 광어 소자로? 저기 광어 소자인데 대자 같은 소자를 달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리고. 어, 이모. 어, 여보, 잉글리시? 아, 오케이 오케이. 땡큐 땡큐. 네. 식사로 온 게 아니라 뭐하러? 아, 여기요. 여기도 오랫동안 알고 있는 여기 횟집 사장님 언니 이모이신데 저희 양양 올 때마다 콜 청하시면 제가 와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낮엔 콩나물 공장에서 저녁엔 횟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낸다는 이현주. 안녕하세요. 예. 여기서 일한 지도 어느새 10년. 주문이면 주문, 서빙이면 서빙.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하는 베테랑 직원이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잘 오셨어요. 근데 얼굴에 많이 보긴 어떤지. 아, 저요? 아, 인자라고 하시네. 저 옛날에 왕년에 괜찮은 여자야. 개그맨 이현주. 인기절정의 개그맨 이현주. 달려왔습니다. 보니까 얼굴 좀 이상해요. 예, 많이 뭐 얼굴이 뚝뚝해졌는데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얼굴에 얼굴도 뭐 있는데 자리. 아유, 오래간만에 보니 진짜 반가우시네. 옛날 얼굴도 그냥 그대로 좀 알아볼 수 있게끔 남아 있고, 그 뭐 개그맨 그 이미지도 그대로 있으시네. 종종 그녀를 알아보는 손님 덕에 가게 분위기 물론 사장님에게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말 잘하고 웃기기도 하고 한마디 한마디에. 또 말솜씨가 있어요. 매출의 다크호스라고 하니 사장님 입장에선 이만한 직원이 없겠네요. 하지만 얼핏 보면 그냥 지나칠 정도로 모습도 많이 변했고 대중에게 잊혀져 버린 그녀. 하지만 활동 당시 그녀는 큰 인기를 누렸었죠. 방송에 CF의 행사까지 섭렵하며 그야말로 현금을 쓸어 담을 정도로 인기 절정이었다는데 당시 인기 개그맨이었던 이경실을 제치고 대상까지 받으며 국민 개그맨 반열에 올랐을 정도입니다. CF를 한 20편 정도 찍었는데 진짜 돈을 갈고 긁어 모은다는 표현이 예, 진짜 집에 그 당시에는 별로 그 당시에 그거 있는 집이 별로 없었어요. 은행이나 뭐 지금 있죠. 돈 세는 기계 있었어요. 저희 집에. 착 하는 거 은행에서 왜 개수하는 기계. 얼마나 그냥 현금을 많이 모았는지 30년 전에 그 당시에도 예, 몇십억 정도면은 많이 버는 거죠. 보통 그냥 행사 한 번 때문에 막 몇천만 원씩 벌었으니까. 22살의 어린 나이에 데뷔하면서 남보다 일찍 성공의 맛을 본 이현주. 하지만 몸은 고단할지언정 과거 화려한 삶보다 지금 이 순간에 더 큰 행복을 느낀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네. 그러지에서 손님이 많을 때는 때로 힘들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잖아요. 요즘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 어려움은 있어도 현실에 만족하며 충실히 살고 있다는 이현주. 자취를 감춘 지난 시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래, 수고하셨어요. 또 와, 주말에. 알겠어. 건강하셔. 갈게요. 네. 아이고.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온 이현주. 그런데 아이고. 집이라고 하기엔 온기 하나 없이 휑한 방.
설마 여기가 집은 아니겠죠? 어느덧 시간은 밤 10시. 잠잘 준비를 해야 할 텐데. 살림살이라고 하기엔 단촐한 물건들, 또 집이라고 하기엔 너무 간단한 옷가지와 화장품뿐인데요. 여기 아시는 분이 또 여기 배려해 주셔가지고 힘들 때마다 와서 쉬라고. 공짜로. 아, 그리고 도와주신 분들이 꽤 있으시네요. 네, 어떻게 저 인복이 많아가지고 도와주신 분이 이렇게 또 배려를 해주셨네요. 생활고를 겪으면서 시작한 단기 아르바이트. 숙박비를 쓰기에 빠듯한 벌이에 교회 지인의 도움으로 양양에서 일하는 일주일 동안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게 됐다는데요. 전성기 시절 남부럽지 않은 부를 누렸던 이현주. 그는 왜 돌연 대중에게서 사라진 걸까요? 1993년도에 대전에서 친구 결혼식을 보고 서울로 올라오던 선상에서 저희 차가 앞차를 받고 앞차가 계속해서 연속으로 4중 추돌 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 당시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던 생각이 나요, 얼핏. 그래서 이제 그 부딪힌 머리가 뇌압이, 뇌에도 압력이 있다고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그게 이제 너무 문제가 됐던 거죠. 남들보다 조금 일찍 전성기를 누린 이현주. 하지만 28나이에 4중 추돌 사고는 너무나 큰 시련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엎치대 덮친 격으로 치과 치료를 받고 원래 이제 그 아프지 말라고 마취 주사를 맞잖아요. 근데 그게 마취가 풀리기 전에 대본 연습하고 있는데 그때 뭐 누가 이제 뭐 과자 하나를 준 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씹었어요. 그 연습하면서 대사 그냥 뭐 피가 갑자기 막 이렇게 대본 위로 떨어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게 제 살점, 혀 살점 덩어리였던 거예요. 혀를 씹은 거죠, 쉽게 얘기해서. 아직도 남아있는 그날의 상처. 입담 좋은 촉새로 유명했던 그녀에게 혀 절단 사고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는데요. 한청 환각 같은 게 너무 힘들어서 내 생각을 잡아타고 어떤 이상한 소리들이 저를 괴롭히니까 정말 세상에 고치려고 유명하다는 병원은 다 갔지만 돈은 돈대로 많이 번 거 다 없애고 제 병명이 나오지 않았어요. 연이어 발생한 두 번의 사고로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던 이현주. 혀 절단 사고로 장애 5급 판정을 받으며 정상적인 언어 생활이 불가능해지자 결국 방송 활동을 접고 10년 넘게 은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직업이 개그맨인데 그거를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제 인생이 끝이 나는구나. 그런 어떤 암담한 심정에서 그냥 차라리 간간히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차라리 그냥 약 먹고 이 세상을 그냥 잠자듯이 조용히 사라지면 이런 고통도 없겠지. 그러니까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그게 두려웠어요. 개그맨으로 생명이 끝나버린 순간 삶의 의지도 놓고 싶었다는 이현주. 하지만 나을 수 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부단히 노력한 끝에 발음 교정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데요. 방송 복귀를 꿈꾸며 견뎌내야 했던 힘든 시간들. 힘든 시간을 이겨낸 만큼 그녀 또한 더욱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